보시다시피 지금 명민준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프닝을 지금 기다림과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와야지 시작하지 와야지. 완전 아니, 근데 주인공이야 주인공. 김원식 평론가님 네. 진짜 이번에 버터 그 영국과 미국 동시 1위 석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예상했잖아요. 예상을 했지. 우리는 진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이 엄청나게 지금 솔직히 꼼수들 많이 썼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뭐 무슨 그 주차권 나눠주고 네. 진짜요? 어 노래 한번 들으면 주차권 나눠주고 에? 노래 한 곡 들으면 무슨 뭐 또 뭐지? 무슨 뭐 상품권 주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거든. 1위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걸 누르고 1등을 차지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방탄소년단 이번에 또 큰 공헌을 했네요. 왜냐? 야 세계 결국엔 가수들도 결국 다 뒤에서 물량 공세해가지고 1등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보여주고 네. 자기네들은 정말 실력으로.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아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트리밍도 신청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한이 돼 있거든. 자기 아이디 갖고 자기 뭐 아이디 몇 개 만들어서 한다 그래봤자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시장을 교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교란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빼거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돈의 힘으로 그냥 아예 무슨 프로모션이라는 이름 하에 어마어마한 프로모션들을 갖다가 했거든요. 이거 무슨 맥도날드의 이런 정도가 아니야. 완전 불공정해가지고 무슨 포브스지에서도 참다 못해서 이것도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는 그거 진짜 보면서 포브스가 이런 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은 언론이 좀 살아있더라. 그렇죠. 좀 이렇게 심판 역할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방탄소년단 덕분에 아 외신 중에도 살아있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실력만 보여주면 우군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희망도 정말 방탄소년단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봐봐. 네. 9개월 동안에 4곡의 빌보드 핫100 1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걸 이 기록을 세운 사람이 7명밖에 없어. 알아요?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 7팀. 딱 7팀인데 그룹으로는 비틀즈. 어 있겠죠. 그다음에 잭슨 5. 오. 그리고 BTS예요. 소름 돋는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9개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아시아는 처음. 무조건 처음. 아시아 한국으로 무조건 다 처음. 어, 두말하면 잔소리.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또 저기 그 바로 직전에 했던 친구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인데 네. 2009년인가?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몇 년 옛날에. 만에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거의 아니, 근데 뭐 그룹으로는 12년 만에. 뭐 그룹으로는 52년인가? 잭슨 5 70년. 51년 만이다. 네. 이런 대기록을 세운 거예요. 진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9시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9개월간 1위를. 그것도 또 핫샷으로 1위한 팀들 있잖아요. 네. 몇 번 해봤느냐. 근데 BTS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오. 이게 세 번째를. 오! 오! 민준이. 오셨네요. 야, 빨리 와요, 빨리. 좋습니다. 아, 근데 이. 드디어 그 BTS가 핫샷 1위를 세 번을 했는데 죄송해요. 여태껏 1위를 제일 많이 한 친구가 다섯 번 한 게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뭐 그 친구가 네. 1위인가 맞아요. 그러고 그리고 세 번으로 순위로서는 3위. 그러니까 공동 3위인 거예요. 야, 엄청나지 진짜. 않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 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오. 민준 씨.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합니다. 양화대교가 꽉 막혔어요. 제가 진짜 뻥이 아니고 2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2시 반에. 그래서 택시를 한번 내리고 뛰어가가지고 반대편에서 택시를 또 탔어요. 두 번 탔어요. 야, 앞으로 2시에 출발해. 뛰었다기엔 땀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땀이 원래 안 나는 체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걸어왔는데도 땀이 삐질삐질 났거든. 아, 그래요? 땀이 많은 체질인가 봐요. 반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네. 우리가 오기 전에 네. 저기 BTS 무너졌어. 맞아. 아니, 저건 조롱이잖아. 저건 조롱이잖아. 안녕하십니까.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니까 어디까지 뭘 했고 뭐 네.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뭐 아예 그냥 첫 단추부터 낀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네. 그래요? 지현 씨 잘 계셨어요? 잘 있었죠. 네. 네. 왜요? 끝이에요? 또 10일 걸려. 아니. 나 안 넘어간다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또 이쁘게 입고 왔어요? 결혼식 가요?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예예.
민주 씨 본다고 이렇게 입은 거 아니까 착각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난 또 설렐 뻔했네. 살짝 설렜는데. 살짝 설렜어 난. 난. 예. 여기 단체로 약간 김성수 커피를 많이 드셨나 봐요. 너무 하이에 있으신 것 같은데. 텐션 너무 좋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도 BTS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만해 그만해. BTS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아무리 아미여도 워낙 화제이기 때문에 그걸 붙여 살았거든.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BTS 노래 들으면 살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야 뭐 좋은 주제죠. 나쁜 주제가 있었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사람도 대본을 안 읽고 오냐. 항상 알차고 좋은 주제. 아, 아니고 아닙니다. 읽었죠. 예. 자, 오늘은 영화도 다 보고 왔어. 그래요? 다 체크하고 왔죠. 영화 봤어요? 죄 없는 소리.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정민궁 한강 사망사건 이야기와 그 비슷한 내용을 다룬 영화죠. 맞아요. 죄 많은 소녀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 관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영화 죄 많은 소녀는 친구가 자기와 이렇게 그 만난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친구를 이 소녀 영이라는 친구죠. 영이라는 친구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걔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민이라는 친구. 처음에는 그러니까 죽는데 자살을 했더라도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뭐 밀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죽였다라는 식으로 가고 엄마가 특히 이 그 죽은 친구의 엄마가 와서 영희의 집착을 보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힘들게 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분명히 억울한 것들이 밝혀져야 될 시체가 발견됐던 그 돼서 이제 나중에 그 추모를 하는 그 장례식에 갔던 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친구도.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잃게 되는데 목소리를 잃고 나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결백들을 찾아나가는 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이걸 왜 지나간 영화를 선택을 했냐. 우리는 이미 시류가 좀 지난 것들은 거의 안 다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뭐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 손정민군 한강 변사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벌어졌는지 그 궤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유튜버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갖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익 유튜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이 죄 없는 소녀가 마치 예언하듯이 보여줬기 때문에 죄 많은 소녀, 죄 없는 소녀. 내 마음속에 죄가 없죠 사실. 실제로 네, 내 마음속에는 죄 없는 소녀거든요. 근데 제목이 역사적으로 죄 많은 소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가는 맥락도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우리가 맥락이 비슷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제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언론들 그리고 그걸로 장사를 하는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사실 대중들은 그런 게 보면은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같이 의심하게 되고 같이 이 사람을 죄 없는 소녀, 죄 많은 소녀를 죄 많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왕식 평론가님 이거 영화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야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느와르물 약간 뭐 방송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 그 곡성의 분위기가 이런 진짜 이런 청소년기 어떤 정말 그 중요한 문제와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고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파격적이고 어떤 연출 기법 같은 경우에도 좀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오죠?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나 그 전여빈 씨가 대표적이죠. 빈센조의 네. 히로인 맞아요. 전여빈 씨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유재명 씨도 유재명 씨. 아버지로 나왔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같은 형사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형사로 나와가지고 또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적재적소에서 정말
좀 약간 무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형사다운 그런 형사로 정확히 나와. 맥을 짚어줘. 참고로 이 영화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까 이제 너무 쉽게 결혼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언급하셨는데 3분의 1 분량은 이게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예, 미스테리적으로. 미스테리적으로 접근해. 그게 장르적으로 좀 진부한 면이고 그때 이제 형사들이 그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주인공에 대해서 압박도 가해지고 또 그 친구 학부모가 와가지고 또 압박하고 이런 인간 군상들이 또 3분의 1 점에서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그 미스테리와 스릴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안 본 입장에서 궁금한 게 그게 실제로 이 주인공이 그랬는지 뭐 안 그랬는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걸로 분위기가 나와요? 아니면 진짜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걸로 그런 분위기로 나와요? 영화 거예요? 안 보셨어요? 네네. 네. 한 번 더 짚어주시기. 진짜. 안 봤으니까. 속상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 시청자 대표로서 이 세 분이서 말씀하시는, 네, 세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와닿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죠. 예. 괜찮네요. 그래서 어떤 스릴러, 미스터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그 첫 장면이 뭐냐면은 그 수화를 하는 맞아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애인 영화인가? 맞아, 맞아. 장애인 영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왜 저런 그 수화를 하지? 그 수화를 하는 장면을 예, 본편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편에서 수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수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들 친구들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 수화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왔다. 돌아왔다. 여러분들 앞에서 멋지게 나는 그 죽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수화로 얘기를 해요. 그 두 개를 딱 잡... 이 처음에는 그 말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네. 수화 우리 다 모르잖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막도 사람은 없고. 자막도 없는 사람들은 박수도 쳐. 그런데 나중에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올 때 이번엔 자막이 나오는데 그 박수 치는 게 얼마나 그로테스크한지 그러니까요. 그냥 막 등골이 오싹해져요. 지금도 소름 돋고. 와, 이거 되게 약간 설득됐어. 살짝 보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 생겼어요. 장면까지 끝끝내 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맞아요. 그 메시지가 확 와닿으면서 그게 구구절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연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그 큰 스포일러를 그냥 우리 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지금 개봉한 영화가 아니고 그쵸. 2018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 그래서 스포일러를 조금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좀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독립영화 취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흥행에 나름대로는 독립영화 취급은 성공을 했고 네, 주목을 그리고 받았죠. 온갖 상을 다 휩쓸었어요. 심지어 이 영화 가지고 대종상의 신인 여자 배우상을 전혜빈 씨가 받습니다. 그리고 전혜빈 씨는 혜성처럼 진짜 맞아요.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차세대 배우다 그래갖고 뭐 신의 시회 같은 데서 막 특집 인터뷰하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나는 에이 뭐 그때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에이 뭐 그 정도야. 하지. 근데 멜로가 체질인가에 전현을 봤는데 너무 잘. 그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죄 많은 소녀에서도 잘했겠거니 이랬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본 다음에 야 멜로가 체질이나 빈센조는 장난이다. 멜로가 체질은 전현빈 씨가 나왔어요. 네, 거기 나왔죠. 뭘로 나와요? 거기 그 천우인이 거기서는 이제 저 PD 겸 뭐 작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뭔가 시니컬하게 조금 시니컬하게 약간 특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정말 소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죄 많은 소녀에서는 쌩얼로 와 진짜 존재 자체가 완전 단단하고 반항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슬퍼, 슬퍼, 기본적으로. 얼굴에 그런 사연이 있어. 그 청소년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상징하는 건데,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다. 요거를 만든 감독은 그 후의 행보가 어떻게 됐어요? 행보요? 네. 어떤 작품들을 뭐 만들었는지. 찾아볼까요? 뭐 계속 독립영화. 계속 독립영화를 계속했는지. 아, 원래 이제 곡성 연출부로 시작했던 이제 김희석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그 곡성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많다. 이렇게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에 인간 증명이라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했던 시리즈. 예, 예, 시리즈.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넷플릭스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런 점들. 꽤나 아, 넷플릭스 아니다. SF8이니까 이거는 웨이브에서 했네요. 아, 웨이브에서 했던 그 시리즈. 어쨌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렇게 지금 두각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영화를 사실 가지고 온 게 아까 뭐 소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녀 사냥에 대한 그런 문제 여기다가 유튜버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언론들 그거에 대한 행태를 저희가 좀 짚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유튜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게 실제로 뭐 돈이 되는지 일단 이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아까 죄 많은 소녀 같은 경우가 같이 친구랑 마지막 밤에 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을 받잖아요. 한강 변사 사건에서는 예, 고 손정민이라고 하는 의대생이 있었고 그 의대생과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예, 굉장히 절친이었다고 보여져요. 그 절친이었던 친구 A씨 이 두 사람이 한강변에서 밤 10시 반에 만나서 새벽까지 술을 마십니다. 굉장히 많은 술을 마셨어요. 네. 그 상태에서 친구는 블랙아웃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손정민 군을 내두고 왔다 그래서 이 부모와 함께 다시 찾으러 한강대로 나갔는데 네. 친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색을 하다가 나중에 친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이제 죄 많은 소녀처럼 초동에 조금 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전부 내사 상태의 일이에요. 죄 많은 소녀와 이 한강 변사 사건의 동일한 지점이 어떤 거냐면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을 때 내사를 하고 있을 때 언론은 그 죄 많은 소녀 같은 데서는 학생이고 학생들 주로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여기 그 실제 한강 변사 사건에서는 실제 언론들이 경찰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계속 부풀린 키우죠. 그래서 심지어는 친구를 거의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기사들까지 쏟아져 나와요. 뉘앙스가 그렇죠. 사실상은.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튜버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그 유튜버들 중에서 일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수 이런 데들이 막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코인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붙어. 우익들이 전부 다 붙어. 그냥 어떤 놈들은 가서 강물에도 들어가고 어떤 놈은 잠수부 입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무당을 불러서 막 찾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슬프네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언론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해요. 아 유튜버들 문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건은 경찰을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강 변사 사건 진상위원회라고 하는 시민 모임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끝을 갈지 못 끝을 내지 못하고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유튜버들이 이렇게 뭔가 너무 자극적으로 일을 키우는 거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3인성호라고 해서 세 사람이 가르키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의혹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확대도 하고 뭐도 효과도 붙이고 자막도 달고 이러면 진짜 같아 보이고 거기다가 경찰의 무능까지 뭔가 부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에서 아니 물론 이제 두 가지 점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몇 번 지적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 사법체계 불신 때문에 사적 복수도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가 떨어졌다 이건 있을 수 있고요. 또 유튜버가 나름대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의심점 있는 거는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뭐 저기 드러났지만 그 사용한 영상들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영상 CCTV 같은 것들을 보도한 게 아니고 뭐 늘린다든지 그렇죠. 뭐 뭔가를 이제 보정을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뭐 수사기관이 속이고 있고 또 친구가 살해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친구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위로를 해주거나 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그렇게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 현상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구 유튜버들이나 언론이 이 경찰의 무능을 부각하는 그런 뭐 배경이나 이런 걸 자꾸 이를 키우는 배경이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6개 분야만 남아있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흔들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의 개혁은 물 건너가고 다시 검찰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 많은 소녀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이제 내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고 달라요. 내사는 지금 변사가 발견이 됐어. 네.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 혹은 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실종이었지. 실종인 상태였어. 그러면 일단은 실종된 사람들을 충분히 찾고 그리고 어떤 사체나 이런 걸 찾았다면 그 사인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내사예요. 그러면 내사에서 누군가의 혐의를 특정한다거나 그 사람을 혐의자로 몰아간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내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사 단계에서는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형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또 다 선생들과 같이 공개된 상황에서 수사가 아니잖아. 저 깜짝 놀랐어 그 장면. 그 장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학부모까지 보고 있어. 담임인데 다 보고 있죠. 학부모까지 보고 있어. 그것도 피해자 학부모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내사를 막 하는 거야. 내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내사니까 가능한 거야. 실제로 수사하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그런데 내사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반인권적인 상황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래서 친구가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을 그 확증의 어떤 근거들을 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보면 언론이 그 일을 했어요.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내사라고 하는 걸 알리지 않고 내사기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마치 뭔가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언론이 몰아간 경향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A씨와 A씨 가족은 전부 범인과 범인의 가족으로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손정민 군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내사든 뭐든 그 단계에 대한 의혹을 갖고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들도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내사 단계에서 확실히 조금의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 예, 인터뷰도 하시고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조그만 그런 껀덕지들을 주는 거지. 예, 왜냐면은 이게 피해,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이해되는 부분도 네, 있긴 있고 아, 당연히 이해되죠.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그런 언론들도 그쵸. 사실 아버지 주장은 뭐 당연히 안타깝죠. 근데 아버지 주장은 또 아버지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자리에 계셨던 건 또 아닌데 와가지고 언론이 사실 막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걸 더 부풀려가지고 무언가 맞아요. 다른 걸 노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네. 그런 인터뷰들.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속보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속보의 상황입니까? 그 언론에 다 보면 내사의 매뉴얼들이 있어요. 내사의 매뉴얼은 변사 사건이 아무리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경찰에서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사화하지 않는다가 매뉴얼이에요. 실제로 한겨레라든가 경향 같은 데서의 매뉴얼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심지어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는 유튜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갖고 기사화한 적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유튜버 누구는 이러이러한 문제의 의혹을 세웠는데 그 근거를 보면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다 이렇게까지 베꼈을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지금 싶어하는 건 그러면은 영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요 영화에서 이 전여빈 씨 그러니까 주인공을 뭐랄까 그런 분위기로 뭔가 이렇게 진짜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가 요 손정민 군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이 영이라는 친구가 과연 공부를 잘하느냐 그리고 부잣집이냐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만 혼자 살고 있고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고, 뭐 공부 순위는 구체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학과 저 그 반 분위기를 보면은 왕따 당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니까 결국 죄인으로 만들기에 딱 좋은 건데, 한편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는 공부도 잘해. 그 집안도 좋아. 그런 친구가 왜 그 가난하고 정말 뭐 내세울 거 없는 친구와 같이 정말 우정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 뭐 반우들이 뭔가 이제 그 이상한 감정들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평소에 그게 잠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극단적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도 닮아 있었어요. 지금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 많은 소녀에서 그,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친구가 경민이죠. 굉장히, 경민이죠. 굉장히 잘 사는 집이고 공부 잘했던 애거든요. 아까운 거야. 선생님도 아까워. 근데 걔랑 끝까지 같이 있었던 애가 마지막 행로를 봤더니 클럽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작은 애를 꼬셔서 클럽에 내려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되니까 제가 꼬드겨서 그런 식의 일탈을 하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슷한 건이 같은 의대생인데도 이 A군과 순정민군 사이에도 있었어요. 왜 밤새벽 10시 반에 불러내서 정민이가 의대생이잖아 또. 아버지는 삼성 뭐 임원이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집에 정말 잘 배운 애를 꼬드겨서 새벽에 술을 마시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 이런 식의 그 또 책임 그 공방이 또 가게 되더라고. 그게 영화적 상황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거기에 이제 개입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저도 인지한 게 뭐냐면 키워드가 뭐 의대생 그리고 아버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밖에서의 문제예요. 그럼 밖에 누구? 친구? 그럼 이제 외부 귀인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그럼 결국엔 뭐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들의 어떤 자성찰과 그렇죠, 그렇죠. 반성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머님한테 약간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누군가 범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한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의 그 화살이 모아지게 되면서 진실이 왜곡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실제로 이제 순정민 군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진짜 찢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언론들, 더 나가서 이제 극우 유튜버들. 그런 거 장사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 많은 소녀에서도 그렇고 이 실제 사건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언론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죄 많은 소녀에서는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 그중에서 정보통들 이들이 언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친구 자기들이 마치 무슨 선의의 실현자처럼 그렇죠, 그렇죠. 찾아가가지고 응징까지 하고 심지어는 칼로 막 긁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튜버 포함해가지고 막 집으로 찾아가고 뭔가 정의에 실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밝혀진 건 있는 거죠.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변사체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자살이었다는 게 유서가 마지막에 발견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유서에서 이제는 유서에서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름을. 이름을 적은 사람도 있어. 고맙다고 적은 사람도. 네. 그 중에 영희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름에서 그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애로 딱 적은 애가 있어. 걔는 이제 린치를 또 당하는 것도. 근데 그 순간에 확 바뀌었어. 진짜. 확 바뀌어가지고 그 한 명을 찾아내서 또 집단 린치를 해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자리에 영희를 데려가거든요. 영희가 딱 보는 순간 얘네 때려버립니다. 그 때려버리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감싸 안아요. 영희가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맞으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싫었고 걔가 이래서 싫었고 저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나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면 그걸 사회가 또 용인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저는 이번 한강 변사 사건에서 제일 얄미운 게 언론이에요. 제일 먼저 경찰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부풀리고 그리고 손정민 군 친구를 의심했던 사람이 언론이에요. 그런 존재가. 언론이 그래놓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들어와가지고 난장을 펼 수 있는 장을 다 열어줬어. 그러고 유튜버들이 막 그냥 사회 악이 돼가니까 그다음에 슬그머니 빠져나서 또 그거를 갖고 비판을 하고 나는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미 경찰이 신뢰를 잃었어.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경찰이 신뢰를 잃었지 언론은 빠져나갔지?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유튜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저당 잡힌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돈을 갖다 바치면서 유튜버들이 밝혀내는 정보들을 쫓아나간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신의 한 수에서는 심지어 유령이 나타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정민이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스타벅스의 표지가 반사돼서 비친 거였어. 이런 짓까지 벌어졌다니까? 근데 나는 그게 조회수가 나오고 장사가 된다는 게 더 슬퍼. 그게 언론 스스로가 저지른 짓이에요. 언론 스스로가 속보 경쟁하면서 앞에 기사가 잘못됐다는 걸 뒤에 기사로 밝혀요. 그러면서 앞에 기사를 사과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타임라인에 있잖아요. 손정민 이렇게 치면은 그게 동시에 들어와. 어느 게 빨리 나왔고 어느 게 늦게 나온 게 아니야. 그냥 혼란스러움만 있는 거야. 타임라인은. 이렇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죠. 여기에 숟가락 얹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식 변호사님. 뭐 지금 국민의힘 뭐 조영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된 CCTV 하나 설치 못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 이렇게 시간을 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실기하거나 잘못한 것이 많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고 나경원 또 전 의원은 맞아요. 국민들의 의혹이 커가고 있는데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 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아 역시 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건 자꾸 이 판사 출신이 이런다니까 수사 아니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아니 알지 본인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알면서도 일부러 수사를. 그러니까 더 나쁜 거지. 어떻게 보세요, 겨우 싶은 거는? 똥볼 차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이미 진실들은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뭐 조작 방송에 대해서 뭐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의 기능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캐릭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사예요. 교사, 맞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애 평소에 어떤 녀석이길래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사가 아마 그 입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장이 얼굴 찡그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입장이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 공부만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한다는 얘기가 얘가 워낙 뛰어나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음악을 또 이렇게 리스트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평소에 이 우울한 음악들, 북유럽 음악들 많이 들었다. 그것도 그러면서 갑자기 북유럽 팝이 거기서 자살을 유도하는 음악이 돼버렸어. 그래서 뭘 교장선생님 한번 들어보시, 아, 내가 이런 걸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프레임이 형성이 돼가지고. 맞아. 그 경민이는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교사가 만들어준 거죠. 그게 계속 재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이에요. 진짜. 언론이 제일 많이 하는 짓 중에 이거야. 맞네. 특히나 그 연예 뉴스를 갖다 쓰는 분들이 누군가 특히나 뭐 연예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평소에 많이 듣고 있던 노래가 이거였는데 이걸 올린 거 보면은 뭐 이때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따위 추측 보도를 갖다 해요. 음악이 무슨 잘못이야? 너희들이 더 문제야. 맨날 이상한 그 기사 써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스트레스 주는 게.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보이는 장면. 근데 진짜 이거
설명하시니까 진짜 영화 보고 싶네요. 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데는 문제고 또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데는 문제고 음악도 이렇게 잘 살면 고급지? 잘 사는 데는 문제고 조국 교수는 잘 살아서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실제로 나는 북유럽 팝 정도를 듣는다 그러면은 그 귀가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고급진 다양성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친구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북유럽 팝으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음울한 노래를 맨날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게 프레임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자살이라는 게 A 충격이 B로 가가지고 기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뭐 버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이고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런 영화가 나온 게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영화가 그 세밀한 디테일한 심리 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야 지원 씨의 발언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고에서 정말 저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여고예요? 네. 여고? 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원 씨 여고 나왔어요? 네 여고 나왔는데 여고에서 사실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진짜요? 네네. 뭐 이렇게 무리 지어서 편들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특히 저는 중학교는 이제 남녀공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는 여고를 나왔는데 이게 조금 여고에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화되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장고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여자 남자 문제는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센스티브한 이제 상황들이 그렇죠.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죠. 네. 네 그런 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기 안에서도 이런 약간 그 동성애적인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문제라고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뭐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이 보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네, 그런 굉장히.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되면서 더 뭔가 마음이 아프고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너무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네네. 저는 이번에 손정민 군 아버지가 너무나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그쵸. 내가 아들을 100% 다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카톡 내용이 전부만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9살짜리 애도 잘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도의 수준을 그 정도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어른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훨씬 더 아이처럼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유튜버들은 뭐 굉장히 신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 정해줘. 손정민이 이런 애였어. 정해줘. 애인은 이런 애야. 프레임 형성하는 거죠. 야, 참 진짜 거기에 사실은 선량한 시민들이 휘둘린다는 게 너무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약간 그 공권력이나 불신과 이런 게 쌓여가지고 뭔가 그래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그렇게 휘둘르는 게 더 슬픈 거죠. 심장이 조금 아파가지고 예. 요거 하나 먹죠. 그럽시다. 네. 네. 아유, 심장이 마음이 아파서 산삼치명단. 네. 야 지금 이 치명단 자체가 명품인데 거기에 산삼까지 더해져가지고 진짜 명품에 명품을 더한 게 됐어요. 라오스산 정품 치명과 시베리아 녹용 이게 전부 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보다는 두 배 이상 비싼 정말 최상등품인데 거기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육년근 홍삼 그리고 청정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까지 얹어진 치명단 기운이 쫙쫙 뻗어나오죠.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홍삼 녹용고입니다. 이게 경호고를 만드는 그 비법 그대로 만드는데 녹용을 오히려 더했어. 원래 경호고는 홍삼을 중심으로 16가지의 부대재료를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제품은 녹용까지 더해서 심지어 저온 숙성까지. 아, 맛도 좋아요. 제가 좀 맛도 기가 막힙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하시면 산삼치명단도 홍삼 녹용고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수대로에서 보고 왔다고 전화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이 재난적인 상황에서 네. 보험 보장 자산이 없으면 사실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화재보험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재보험 하나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쭈뼛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안 드셨어요? 아,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알아봤더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 해결이 됐어요. 오. 3만 원대에서 사재고. 물론 이제 소멸성. 어? 소멸성인데 지금 보험은 있잖아요.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소멸성이 좋을 수도 있어. 어떤 거는 환급 받는 게 괜찮을 수가 있어. 네. 또 어떤 거는 돈이 실제로 불안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험 전문가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보험 설계사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보험 전문가가 특정한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보험 전문가들의 그런 상담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 아예 카톡 채널로 더착한 보험 클리닉 딱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약을 하면 24시간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이랑 또 한재원의 산삼, 녹용고 이렇게 먹어보고 또 소혈액순환 괜찮죠? 네, 먹자마자 힘이 납니다. 저는 과장 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제 진심을 아 그래요? 내가 힘이 난다는데 이것도 지금 네. 프레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힘이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종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오, 계속 종편 출연하면 그렇게 돼요. 아, 내가, 나 종편 출연 안 하는데? 아, 출연 안 하고 보기만 해도 종편 출연 안 하죠. 저는 제가 그거 뭐야 아 이건 또 딴 얘기니까 네. 또 넘어가죠.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김영식 평론가님 요거는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아 글쎄 저는 그냥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녀를 가지고 계신 기성세대 네. 자녀를 가지고 함께. 계신 네. 왜냐면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볼 때 그냥 애니메이션만 같이 볼 게 아니고 이런 영화도 같이 보면서 좀 약간 심각하긴 하지만 한편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좀 무의식적인 걸 좀 이렇게 자꾸 드러낼수록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한 번쯤 이런 영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석수 변호사님은요. 어떤 분이 보면 좀 좋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남의 말을 잘 믿어. 특히나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뭐 언론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되게 잘 믿어요. 맞아요. 엊그저께도 대서 특필됐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아기 할매라고 불리웠던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아기의 그 분만 때 사고를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 범죄가 인정되는 사고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어. 근데 책이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그 책이 많이 팔렸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면서 여기 뒤에 뭔가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이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믿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심해 봐야 될 건 언론입니다. 죄 많은 소녀를 보면서 저는 누가 봐도 교사들의 말, 누가 봐도 그 학부모의 말, 누가 봐도 그 친구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장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애들을 재단하고 마치 그게 진실인 양 퍼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언론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그 인지하고 그리고 반성하면서 이 영화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건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실을 다뤄야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거기에 진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아, 네. 그동안에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관련된 기사들을 쭉 한번 토파보시면서 이 책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그런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의 많은 소녀와 한강 변사 사건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이런 게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네. 또 조국의 시간과 조국 관련 기사들을 같이 보시는 거. 이런 식의 한번 그 활동들을 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권하신 대로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놀이처럼 한번 해보신다면 언론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비판적 그 시각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시는 요거 네. 별점이 뭐냐 이게 다섯 개라고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주겠어요? 저는 저는 조금 봤을 때 잔인한 거 빼고 5점 아니, 만점. 잔인한 게 또 있어요?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진짜? 자체가 너무 무서. 그로테스크하고 예, 그로테스크하고 그냥 그거를 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맞이하는 게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 저는 만점을 주고 싶어요. 거기서 그 전여빈 씨 그 화장실에서 그 장면. 에이. 그게 뭐야? 그 뭐예요? 그 알려주면 안 되지. 아니 대충만 대충만. 아 조금만 알려줘요. 에이. 볼게요. 연기 너무 잘하잖아. 맞아요. 뭔데 뭔데? 락스를 마시는. 아, 그래서 목소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막 막 피를 토해내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같은 게 아, 너무 현실적으로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 다가오는 약간의 공포스러움 네,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인 거니까 저는 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IPTV에서 그냥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보고 오길 잘했네요.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안 보고 오길 잘했다고? 안 보고 오길 너무 잘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지금 남의 탓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제하고 그저께 너무 바빴는데 이게 바로 그때 정해졌잖아요. 분명 댓글에서 명민준 또 욕먹을 듯. 제가 장수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오래오래 욕 많이 써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평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원식 평론가님. 네.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저는 영희가 염려된다라는 예? 건데 영희가 염려된다. 아,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뭐냐면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저거든요. 제 아이디어를 경민이가 뺏어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친구라면 오히려 영희가 더 심각하고 잠재적 극단적 선택자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못 봐요. 그리고 경민이에게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계속 영희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아니 내가 더 지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수화로 난 죽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영화는 그 뒷부분이 다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희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 현실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상황이 야 네가 뭐가 문제 있어.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그래? 야 용기도 없으면서 해볼 텐 해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쩌면 경민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 맞아. 무드라는 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정치적, 언론적 어떤 상황들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 이게 정말 문제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 야 그런 말도 돌았잖아요. 조국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끝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조국 장관은 살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까지 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정말 마음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 진실을 더 묻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라도 영희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죽어본 사람이 죽은 자의 마음을 안다. 저는 영희가 했던 비슷한 대사가 그런 말이었거든요. 네. 내가 한번 죽어봤더니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민이와 소통을 이뤄요. 그러니까 경민이하고 사실은 둘은 서로가 호감이 있었던 사이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마음껏 친하게 지내지를 못했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경민이는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었어, 영희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처음엔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영희가.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 공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충분한 성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23억을 갖다 부정수급을 한 장모 앞에서 그 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내 가족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찰이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죽어본 자 그건 성찰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한번 성찰을 해본다는 건 내가 스스로 가상 속에서라도 죽어본다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죽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순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 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뭔가 뻔뻔하면서도 당당한 게 특정 정당에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자질을 갖췄다. 아 역시 이제 준비가 됐구나.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다른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 씨는요? 네 저는 영희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맞아. 네. 진짜. 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요 한 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 저는 그럼 죄 많은 소녀 소녀로 이행시 갈게요. 소녀 소녀로 내게 제 마 이거 아니고 뭐아 오늘 방송 재밌네요. 네. 소녀로 소녀 네. 소 소설 쓰고 선동하는 녀 녀희들이 제일 문제다. 녀희들이 제일 문제야. 예, 그 녀희들의 누군가가 속하는지는 그렇죠. 주어는 없으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컨텐츠와 실제 이제 이런 기사나 보도들 네. 한번 비교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파격수다에서 가끔씩 이런 그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컨텐츠와 네. 실제 현실에서의 사건 그렇죠. 같이 바라보기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사건도 일어나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의 행태들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서 영화 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 저희 어떤 거 할까요? 예, 다음 주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살펴보고 선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